결국 제가 이 강사가 원래 와이셔츠 좀 입고 이래야 되는데 콘셉트 부모의 행복이야. 부모가 행복하지 않고서는 절대 애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없어. 행복은 전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 속에서 시간을 많이 갖자는 콘셉트로 제가 복장을 이렇게 한 거예요. 저 이 운동, 이 신발도 이게 등산화예요. 구두처럼 보이죠? 이게 바위도 타는 등산화예요. 끝나면 산에 또 가. 그래서 힘겨울 때 남편도 미워 지치, 애는 아각돼지 이러면 못 살아. 방법은 내가 내 자신의 마음을 돌려. 팁 한 가지. 아차산에 올라가서 바위에 앉아서 술을 드실 때 막걸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 이렇게 등산화에다 뽑으십니다. 그 멀리가 서울이 행복한 거는 멀리 갈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서 전철 타서 아차산에서 내려, 아차산에서 내려서 광장 초등학교 이렇게 올라가면 거기 저기 망우산까지 연결돼 있잖아요. 3시간 코스 나와. 그리고 아차산만 올라가도 거기 고구려정에서 이렇게 내다보면 한강이 내려다 보여. 리얼리 세이프, 진짜 안전해. 어떤 다른 엄마랑 혼자 가시면 안 되고 둘이 김밥 한 줄 하고 김치 싸가지고 가서 여름에 깔판. 깔판이 이런 깔판이 있어요. 그 이렇게 스티로폼 깔판은 부피가 크잖아요. 넘사스럽지. 그러니까 요만한 거 이거 5천원 만원 하니까 이걸 사가지고 배낭에 들어가지고 가서 요즘 얼마나 좋은데 소나무 밑에 딱 깔아놓고 막걸리 한잔 하고 김밥 먹고 둘이 자. 오후 3시 되면 거긴 해가 넘어가가지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요. 그러면 우울증 약 먹던 사람 약도 끊을 수 있어요. 기가 막혀. 거기가 으뜸이고 올림픽공원. 저는 이제 아침이면 올림픽공원까지 조깅. 아, 올림픽공원 진짜 아름답지. 봄에 꽃밤. 시간 때문에 못 봐야 돼요. 그 다음에가 여기서 112-1번을 여기 날아서 길동에서 112-1번을 타고 하남길 넘어가 팔당역에 제가 찍은 겁니다. 자전거 빌려줘요. 그림이야 그림. 이건 thank you.